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문제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라고 우리가 가정할 경우에, 네. 모두 다 그러면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를 어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경제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저는 사닥다리로 인정하는 한은, 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를 사실은 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본래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 갖춰주는 건데, 네. 우리는 그 60, 70년대 어떤 경제 성장 이걸 했고, 그 다음 그때 교육이 기여했던 것을 개인의 발전으로 또 생각하고, 거기다가 교육열이 대지고 하면서, 지금은 교육이 자꾸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로만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로 생각하는 한은, 네. 저는 이 문제가 풀어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나 이 차원에서 어떤 측면으로 좀 우리가 지원해주고, 네.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지, 뭐 긍정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면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계층 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건 계층 이동의 사다리니 뭐 이런 말을 쓰는 거부터도 이제 좀 조심해서 저는 조심해서 사용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계층 이동이 사닥다리로 생각하고 꿈을 이루는 사닥다리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서는 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네. 결국 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밖에 없다. 예. 전혀.